할렐루야. 우리가 오늘은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고백을 하시면서 성도님의 얼굴을 뵈니, 네, 한번, 네. 성도님의 얼굴을 뵈니 시작. 성도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이 기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이 기쁩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남이 할 테니까 축복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다른 분과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니 시작. 성도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이 기쁩니다. 만남이, 네 맞습니다. 축복된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서로 가까이 마주칠 수 없었던 오랜 시간들을 보내고 오래간만에 주님의 교회 안에서 대면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매일매일 날씨도 변화무쌍하고 생각지도 못한 많은 비를 뿌리며 이곳 저곳이 위험하여지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던 모든 것들의 위협을 받는 불안함 속에 이제 더욱 뜨거워질 남은 여름을 걱정하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일과 건강을 위협받는 일이 일상이 된 몇 개월 동안의 긴장 속에 예민하여지는 날들도 살았습니다. 주님, 흔들리는 마음과 염려가 일상이 된 힘든 때를 지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직 은혜로 소망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서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 갈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이 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새신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인내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뚫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어려움을 뛰어넘는 지혜와 용기로 무장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매일 넘치는 은혜를 풍성하여 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새신교회의 선교부의 주관으로 오늘의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은 한없이 부족하지만 늘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의 삶을 사는 선교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내 생각과 내 습관들을 벗고 오직 은혜의 삶으로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매일매일 사랑으로 배우고 나누는 삶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쌓은 선은 내일의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전하는 주님 나라의 도구가 되는 새신교회의 선교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 선교부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여성교회의 회원 모두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뚫고 다시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으로 협력하고 연합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힘을 내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를 말씀과 사랑으로 나누고 전하기 위하여 태신자들을 마음에 품도록 허락하신 해피칸타타 생명플러스 1111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세신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 하늘에서 연락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감사와 기쁨의 열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부의 모두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품고 날마다 어제와는 다른 거룩하고 선한 선택을 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늘 주님 부르시는 자리에 지킬 것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성장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일에 앞장서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섬기는 교육자분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부어주시어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질문지 다 받으셨지요?
제가 질문지 나누기 전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랑 그 지지난주에 나갔던 질문지랑 강의 안에 펀칭이 조금 잘못 들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좀 맞지 않으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해서 오늘 거는 다시 펀칭 다시 조정해서 뚫었으니까 혹시 다시 뚫는 게 필요하시면 저한테 가져다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 지난 강의들 다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못 들으신 분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언제 거 못 들었다 얘기해 주시면 제가 강의 그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들 다시 다 복습하실 수 있고 못 들으셨던 것들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꼭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실 때 많이 어려우시다는 이야기들이 있으신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문제가 성경의 순서대로 제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뭐 1장부터 30장이다 그러면은 그 장수의 차례대로 문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성경 읽으시면서 문제를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성경 질문지는 13번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2번 문제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쉬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써보세요.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그 신명기 5장 안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쉬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이제 신명기 5장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십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장 15절에 이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것도 이렇게 써주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것도 맞고 이 신명기 5장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셨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한다라는 거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4번 문제는 11조 규정을 14장의 11조 규정을 읽고 11조의 본래 용도는 무엇인지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안에서 우리가 성경 14장을 보면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11조의 본래 용도를 찾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를 다 써주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거의 두 개 중에 하나를 많이 써주셨어요.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14장 23절에 보시면 너가 첫 번째로 드린 이걸 이렇게 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11조의 용도는 14장에 나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14장 29절에 나오는 그 레위인, 기업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모았다가 그들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개념이 또 들어가 있다라는 이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쓰신 분들께는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써드렸습니다. 혹시 지난 질문지 내용들 중에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네, 없으시죠? 네. 그러면 저희 큰 박수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강의 듣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점심들 잘 드셨나요? 네. 아, 우리 애찬 위원장님 오셨어요 혹시? 너무 피곤해서 가셨나 본데. 주먹밥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은 멸치까지 들어가서 그런 주먹밥은 어디서도 보기 힘든데. 아, 기도를 맨날 열심히 하신다고 그래요. 그 주먹밥이라는 것 때문에 교인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그 안에 뭘 넣어서 새롭게 할 건가. 아, 틀은 주먹밥이지만 날마다 변화되는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데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 안 계시네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누가 애찬 위원을 같이 하시나요?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쳤다고. 예. 자, 오늘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서입니다.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를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쓴 다섯 가지 성경이다 이런 뜻이죠. 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모세 오경이라고 굳이 묶은 거는 이거는 기본적인 관점이 다 동일하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반역하면 저주를 받는다. 또 회개하면 기회를 준다. 이게 신명기 역사관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신명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까지를 통상 성경학자들은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역사서라고 부르고 어떤 분들은 이거는 예언서다. 그래서 전기 예언서다 이렇게 부르는 학자들도 있어요. 후기 예언서라고, 이 전기 예언서라고 할 때 후기 예언서는 그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언서를 후기 예언서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열두 소 예언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신명기 2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지난번에 우리 했는데,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의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의 첫머리가 시작된다는 이거가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5절부터 9절까지 너는 또 못 찾으셨어요? 신명기 2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명기는 두 가지 성서학자들이 즐겨하는 말로 전승, 그러니까 이야기 내러티브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출애굽이고 하나는 약속의 땅이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럼 뭘까요? 창세기는 사실은 구전되어 온 이야기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것을 다시 역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민족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기가 시작입니다. 출애굽기가 시작이고 그 앞에 이야기는 뭐랄까요, 역사라기보다는 굉장히 고백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건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배운 것은 출애굽 전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탈출해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약속의 땅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역사서가 시작이 되는데 혹은 전기예언서가 시작되는데 구약 성경 안에 중요한 두 가지 역사관 혹은 뭐 학문적으로 말하면 역사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신명기 역사학파 하나는 역대지 역사학파 이렇게 나눕니다. 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을 동일한 맥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두 갈래로 쭉 서술이 돼. 이게 마치 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천이 이렇게 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나선처럼 이루어지듯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 어떻게 나누냐 하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를 신명기 역사학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거를 에스라, 느헤미야 이거를 역대기 역대지 역사학파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뭐가 차이냐? 신명기 역사학파는 이미 아시겠죠? 이게 모세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 시키셨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 진입까지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하고 성령이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모세의 위임을 받아서 그대로 모세가 또 백성들한테 이 사람이 너의 후계자다 이제 이렇게 권위를 위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세와 거의 동격인 여호수아가 나머지 역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관이 중요합니다. 이 사관이 한 축이에요. 근데 비단 모세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열왕기 상하까지 이어진다 하는 점도 중요해요. 열왕기라고 하는 거는 아시죠? Kings, 왕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열왕기 상하가 사무엘상은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이야기를 다루고 열왕기 상하는 왕국 이야기를 다루는 겁니다. 근데 역대지도 왕국을 다뤄요. 근데 열왕기 상하에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왕국도 다루고 남왕국도 같이 다뤄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역대지는 남왕국만 다뤄요. 뭔 차이가 나는지 이제는 조금씩 짐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에는 오직 두 가지 이야기만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왕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예요. 물론 대부분의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여 여기 다 해당이 돼요. 다 해당이 돼요. 다 뭐 옳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 몇 안 돼요. 근데 역대지는 그런 평가는 없어요. 다 남왕국의 이야기를 다루고 그러면 역대지는 뭐가 중심인가? 보세요. 역대지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는 뭐 하는 겁니까? 포로로 갔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율법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 걸 뭐예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학파는 광야 약속의 땅 이게 중심이 되는 시대 배경이라고 본다면 역대지 학파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왕국 중에서도 예루살렘 중심에 시온을 중심으로 하고 그 시온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래서 역대지 학파에는 다윗의 비행에 대한 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나머지 왕들의 이야기도 극히 비행을 저지른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이 뭐 종교 개혁을 했고 신당을 부수고 뭐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 학파하고 역대지 학파는 시대 배경만 다른 게 아니고 관점도 다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신명기 학파에 따르면 왕이 하나님 앞에
악했느냐 정직했느냐 이 두 가지를 갖고 그냥 규정하는 거예요. 너는 악한 왕, 너는 좋은 왕 이렇게 보는 거라고. 이게 누구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언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역사까지 흘러가요. 그 다음에 역대지 학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민족의 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나단 같은 그러니까 궁궐에 있는 제사장들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에 없어도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거는 슬픈 일이지만 죄악을 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민족의 역사에 의해서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잘못해서 범죄해서 뭐 깨지고 망하고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외세에 의해서 망가진 성전을 회복하고 시온을 회복하고 이게 역대지 학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돼요. 그렇게 이 구약 성경에 대한 두 가지 이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39권의 역사가 있지만 이거는 비단 요 역사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두 가지의 전통이 면멸이 이렇게 엇갈리면서 존재한다. 창세기에도 보면 창조 기사가 1장에 있고 2장에 있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1장과 2장이 많이 다른 건 기억하시죠?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에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달라요. 하나님이 1장에는 하나님이에요. 엘.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문서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문서를 피문서, 프리스트, 제사장 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마치 교동문 같아요. 천지창조의 기사가. 첫날에는 뭐뭐 하였더니 그 다음에 회중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둘째 날에는 뭐 물이 있으라 했더니 이렇게 생겼더라. 또 회중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듯이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는 거예요. 2장에 가면 전혀 스타일이 다르죠. 그냥 하나님이 뭘 만드시고 뭘 만드시고 이렇게 서술하듯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피문서 그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가 영어로는 제이로부터 시작하니까 제이문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 전통과 제이문서는 예언자 전통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역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언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건 누구나도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들은 성전을 지켜야 되고 성전에 돈을 대주는 왕궁을 중심으로서 뭉쳐야 되고 그러니까 현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고 현 체제의 실정을 공격하고 새로운 회개를 촉구하고 하는 게 예언자의 전통이 돼요.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학파는 이런 관점에 보면 예언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보시면 되고 역대지 학파는 제사장 전통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느 게 좋고 나쁜 거는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본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보시면서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쉽게 되죠? 네. 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보면 같은 신명기 학파지만 여호수아서가 기록하는 것하고 사사기가 기록하는 것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여호수아서는 요단을 진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딱 7년 걸려요. 정복에 7년 동안에 그러니까 아주 짧은 세월이죠. 40년 돌아다닌 거에 비하면 7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의 직위를 위임받은 걸출한 지도자에 의해서 또 열두 지파가 모두 합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가 있죠. 동편에서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 시작. 루벤, 갓, 므낫세 반 이렇게 세 지파가 땅을 분양받는데 분양된다. 분양이죠 뭐.
땅을 분배받는데 안 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땅을 분배받는다고 여기 정착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지파들이 땅을 다 나눠 가질 때까지 우리는 정복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장정들은 다 정복전쟁에 함께 참여한다. 그 조건으로 여기서 가축들을 남겨두고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12지파가 전체가 하나의 지도체계 아래서 힘을 다해서 정복전쟁을 수행해서 7년 만에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의해서 끝냈다. 이게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전혀 상황이 달라요. 아주 지루한 시간에 걸쳐서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7년 동안 가면서 뭐예요? 핵심이 신명기에 나오는 것하고 동일한 이야기예요. 헤렘, 진멸하라는 것.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 문화들, 뭐 이런 뭐 코에 숨이 붙어 있는 건 전부 다 없애버려라. 완전히 진멸시키는 거. 이거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신명기서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헤렘 시키고 없는데 사사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뭐 여부수족하고 결혼하고 누구하고 결혼하고 다 죽였는데 어디서 살아났을까? 이게 의문이 돼. 그러니까 이것도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과정이 그렇게 하나의 썰로만 하나의 주장으로만 이해하기는 어려운 아주 긴 역사적인 과정이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7년이 아니고 긴 세월 동안 정복전쟁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지도력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세 번째 12지파가 전부 한꺼번에 덤벼들어서 여기를 싸우고 저기를 싸우고 한 게 아니었고요. 지파마다 자기 스스로 지파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파가 싸웠던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는 그렇고 나머지 뭐 예를 들면 베냐민 지파는 자기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의 장정들이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싸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파 연합 공동체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지점이 있다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렇게 시점으로 보면 신명기 역사학파에 속해 있지만 사실은 이 질이 멸렬한 정복전쟁, 가나안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걸 유심히 읽어보면 사실은 다윗왕 때 돼서야 비로소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는 분류로는 신명기 학파의 분류가 되지만 내용적으로 봐서는 역대제에 가깝다. 제 말씀 이해하시죠? 다윗의 성과를 부각시키고 이스라엘의 왕국이 등장하는 어떤 배경의 역할을 해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 가나안 정착 전승의 두 갈래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지금 여호수아서하고 사사기서가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 속에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 과연 전쟁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가서 밀어냈을까? 뭐 밀어낸 거하고 전쟁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진멸시키는 거하고 들어가서 살다 보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듯이 나머지는 도망가고 이제 힘이 좋고 하나님의 위세가 워낙 세니까 이제 차지했다 이렇게 보는 썰이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대체로 군사적인 점령, 정복설이 강한 거고요. 사사기는 갈등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적인 이주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고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주장하는 또 하나의 주장은 이거는 농민혁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가설들이 있어요. 가설입니다. 가설. 그러니까 히브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 히브리의 어원이 뭘까? 히브리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을까? 근데 아카드든가 뭔가에 따르면 하피루라고 하는 표현이 있대요. 하피루 혹은 아피루. 근데 이 하피루나 아피루라고 하는 것에서 히브리가 파생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주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 하피루 혹은 하피루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개념이나 종족의 개념이 아니고 사회학적인 계층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계층을 일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천시받는 그 최하층 계급을 일컫는 표현이 하피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수많은 하피루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한 애굽의 하피루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 이쪽으로 몰려 있고, 가나안 땅의 여부스 뭐 가나안 칠족 밑에도 하피루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하피루들이 고된 노예로서 그 밑에 뭐 소작도 하고 뭐 이렇게 사회 하층을 이루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피루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와서 우리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뭐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죠. 가설입니다. 가설. 설득을 해서 이 가나안에서 완전히 짓눌려 살던 이 하피루들이 들어보니까 아, 이거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힘을 합쳐서 지금까지의 이 우리들의 상전들을 내몰고 우리의 땅을 만들어내자. 뭐 이렇게 해서 농민들, 하피루들의 혁명으로 약속의 땅이 자리 잡아졌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과의 계약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믿는 선택받은 백성으로 전환됐을 거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가설입니다. 이게 농민전쟁설 혹은 하피루 혁명설 이런 것들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성경을 뭐 이해하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겠으나, 아, 그래도 역사가 여호수아서처럼만 보면 이게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해. 정말 아무런 훈련도 되지 않은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오래 정착하고 있던 사람들을 그냥 밀고 가면 수많은 전쟁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에 단 한 군데서만 패전하잖아요. 아이성에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대장 되신 것까지 그 못하겠냐.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이런 가설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서를 이해할 때 어떤 전제 같은 걸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승에서 두 가지 역사학파가 있다. 그중에 여호수아서는 신명기 역사학파를 따라서 예언적인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선하게 보이는 상황에서만 약속의 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사사기 문제는 나중에 사사기 가서 하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구조는 딱 두 가지입니다.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13장에서 24장까지 12장이 딱 아주 명쾌하게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정보, 두 번째는 분향,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정복하는 과정이 되어 있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여호수아의 생애와 말년에 대한 기록,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갱신을 언약을 재갱신하는 그런 세겜 계약 같은 것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 가면 그 모세가 다시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권력을 인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사사기에 가면 또 여호수아 이야기가 또 나와요. 죽었던 여호수아가 다시 나타나서 이제 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서 그런 거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셨기에 가능했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정복 이야기입니다. 그 정복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정구영 여성교회 서기신가요? 서기께서 읽어주셨는데, 여호수아 11장 20 몇 절이었죠? 23? 예. 어떻게 분배가 된 거예요? 원칙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신명기 역사학파의 핵심을 따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신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신 그 말씀대로 땅이 다 분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야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약속의 땅을 쳐들어가기 위한, 정복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을 밟는 거죠. 1장에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력을 넘기는 장면, 2장에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 중요한 사람이 나오죠. 라합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뭐합니까? 요단강을 법궤를 앞세우고
건너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느라고 돌을 열두를 치에다가 뭐 길갈에 세우고 이런 과정이 나오죠. 4장에는 뭐죠? 4장이 뭐예요? 할례 받는 장면이겠죠? 5장이 할례입니까? 4장은 뭐예요? 길갈에서 돌 세우고 기념하는 거군요. 네. 5장에서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제 6장부터 아주 신명나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들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이제 그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게 어디쯤인가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해바다가 밑에 크게 있고 거기 위로 쭉 연결된 게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단강이 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뭐 도랑이 돼 뭐 이제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넓은 데 가면 굉장히 넓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대로 봄철에 뭐가 이렇게 곡식을 뭐 할 때 이렇게 되면 범람해서 아주 요동치는 그런 계절이 있다 이래.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이 지점에서 건넜다는 거죠. 여기를 건너간 것이 돼 있고 그래서 이 과정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기억하시고 이 여리고성 점령 그다음에 8장에 아이성 점령 그다음에 10장에 기브온 그리고 남부 가나안을 정복하고 11장에 북부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 과정들이 7년에 걸쳐서 고스란히 이루어진다. 그리고 12장에 가면 실제로 정복한 지역이 어딘지 정복한 왕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명단을 작성하는 걸로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거는 몇 가지 됩니다. 기생 라합, 이 기생이라고 하는데 사실 기생이라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거는 오랜 동안 이 저 성서학자들의 고민거리입니다. 사실은 여관 주인이라고 보는 게 맞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잘 읽어보면 여관 주인 같기도 해요. 근데 그걸 왜 기생이라고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라합의 사건을 굳이 여기 집어넣은 굳이 기록한 이유는 뭘까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아시겠죠.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족보에 참여하는 최초의 이방인 여인으로 기록되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어떻게 되냐면 라합이 살몬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하면 보아스고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서 낳은 게 누구예요? 오벳.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거죠. 그렇게 되면 라합은 어떻게 돼요? 다윗의 증조할머니? 증조할머니인가요? 4대 위에. 고조예요? 이새 어머니. 루시 오베스 예, 하여튼 4대 고조의 증조 아니에요? 어머니 할머니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맞네요. 고조 할머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 뭐 논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하는 성군 다윗이 이방인 여인의 후손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굉장히 심각한 역사 아니에요? 가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는데 옛날에 그런 분 계셨어요. 그분 일본에서 태어나셔서 뭐 이래서 뭐 아주 논란이 많았는데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더군. 근데 뭐 다 잘한 건 아니지만 근데 만약에 그분이 일본인의 후손이었다 이러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되기가 쉬울까요? 과연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아직도. 근데 이런 게 여과 없이 성경에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렇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사는 이방인을 배척하는 거긴 하지만 일단 유대인으로 개종되면 그것 프로셀라타이즈라고 그래. 에반젤라이즈 했다는 게 아니고 인종적으로 유대인이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복음적으로 전도됐다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특히 그런 개념을 쓰는 개종이라고 하는 프로셀라타이즈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써서 에반젤라이즈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교리를 믿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방인 족속이지만 유대인으로 종족 변경을 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케이스가 라합이다 이런 이야기죠. 라합의 역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라합은 주변 이야기 주변에 쭉 들려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그 하피루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한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다 듣고 있었어요. 결국은 이 진행되는 역사의 판세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민족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적으로 보면 그건 배신이잖아요. 동적으로 보면 배신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 운명과 자기 가문의 운명을 던져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약속이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을 들어올 때 여리고성을 들어올 때 너와 내 가족은 살려준다. 오직 그 한 가족만 살아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에게 자기 가문 자기의 생명을 전부 다 위탁한 최초의 이방인 여인이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합의 이야기는 대단히 소중하고 그런 연고로 예수님의 메시아 족보에 오른 네 명의 이방 여인 중에 최초의 여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 함락.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만난 최초의 거대한 성이었고 그야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철옹성 같은 요새였습니다. 요새였고 그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그러한 요새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군사작전을 지휘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순례자의 행진 같은 작전을 지시하세요. 작전의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아시죠?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아라.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지금 60만 명이 군인이 가서 지금 싸우는 과정이 60만 명이 하루에 한 바퀴를 돈다. 이게 굉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런데 실제로 이게 도는 동안에 변화가 생겨나질 않았어요. 아무런 변화가 안 생겼고 첫날에 그 가령 뭐 스토리는 그렇게 돼야 돼. 첫날 한번 돌았더니 하나님이 역사에서 한기퉁이 뭐 이렇게 흙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둘째 날 돌았더니 어느 구석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게 좀 재밌는 스토리인데 6일 동안 돌고 7일 동안도 6번 돌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7바퀴 돌고 양각 나팔을 불 때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무력, 이스라엘의 전략, 이스라엘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함락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스토리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거 이상의 전쟁이 없다. 이건 왜 여리고성, 뭐 지역적으로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리고성이 강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왜 그런 작전을 명령을 하셨을까? 그것은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전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핵심 전략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내 말대로 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패전하고 그게 될 경우에는 승전하는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함락 과정의 교훈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나타나는 8장의 아이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은 대단히 크고 강대하고 성벽도 잘 지어져 있고 뭐 그런 성인데 비해서 아이성은 성의 성민의 숫자가 3,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성이었는데 이거를 공격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죠. 아이성의 실패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이성의 실패의 핵심적인 것은 헤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렘, 진멸하라는 이 언약을 어긴 거죠. 진멸이 안 됐기 때문에 아이성은 실패했던 것이 되었는데 이
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여러분들 성경 질문지에도 다 쓰셨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가 뭐였습니까? 진멸하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나중에 갖기 위해서 숨긴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은 이건 요나도 그랬고 아간도 그랬고 희한하게 범죄인에게 제비의 결과가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제비라고 하는 게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감리교회의 감독도 제비 뽑아야 돼요. 그게 뭐 억울하다 막 이래요. 돈 많은 교회 사람들은 억울하다 그래요. 아니 그러다가 정말 듣보잡이 감독이 되면 어떡하냐. 듣보잡이 나아요. 세습하고 이런 사람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아야 됩니다. 제비를 뽑는 거를 우리 장로님들이 총회에 가시면 꼭 주장하셔서 통과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다 똑같은 목사들이에요. 그중에 누가 되면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비 뽑는 게 대단히 소중했다. 여기서 헤렘이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서에는 제일 중요합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거 진멸하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헤렘이라고 하는 뜻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 선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은 누가 한 겁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 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갈취하는 순간에 이스라엘은 패퇴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걸 약속의 땅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아이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 이거를 잘 못 지키면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진멸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진짜로 역사적으로 있었겠느냐 뭐 이런 주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게 있습니다만 우리 TBC의 은중간 박사님 팀은 이런 해석을 해요. 이것도 근데 뭐 온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멸의 내용을 봐라. 어떻게 되냐 하면 성경 구절이 없네요. 진멸이 자, 6장 17절에 자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제패할 때 이야기 16절에 보면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멸하라는 게 어디나 하여튼 그런 이야기. 이 TBC에서는 진멸의 대상이 뭐였냐 성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 TBC는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성과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진멸시키고 성 밖에 있는 것들은 살려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해석입니다. 성과 그 안에 있는 것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 전부 다 왕족들, 귀족들, 지배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나안 신을 적극적으로 숭배하고 또 가나안 신의 명령을 따르고 가나안 신 종교를 퍼뜨리고 지배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거는 용납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게 다스리는 분이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은 또 모든 물건들은 다 왕과 그 부하 혹은 가나안 우상신에게 경배되어진 것이고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지면 안 된다. 아간이 어겼던 게 바로 그거라는 이야기죠. 그 성 밖에 일반 백성들은 다 성 밖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까지 진멸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게 사사기에서 뭐 여부수 족속의 아이들하고 통혼하고 뭐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건 다 이 성 밖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TBC는 주장하는데 이것도 과연 그렇게 됐을까라는 면에서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좋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코에 숨이 붙은 것들을 모든 생명을 이렇게 잔혹하게 학살을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좋은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역사적인 경우에 이 신명기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진멸의 개념 가지고 역사적으로 잘못된 일을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영국 청교도들 그다음에 초창기 백인들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몰아낼 때 진멸의 논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2000년이 지나고 나서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나서 사용한 것이 진멸의 개념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의 개념이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진멸의 개념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성안의 것들, 하나님에게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진멸시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서 우리 전반부 정복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 몇 가지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핵심적인 특징은 이스라엘 역사상 7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전쟁을 치른 전쟁의 역사다. 얀센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는데 그런 그 여호수아서를 쓰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하나의 긴 승리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단 한 차례만 패하고 전부 다 승전이었다. 그 한 차례의 패전, 그것이 아이성이죠. 아이성이고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치른 이스라엘의 대가는 너무너무 컸어요. 너무너무 컸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승전은 무력이나 무기 덕분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순종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죠? 여리고성은 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열세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수적으로 아주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는데 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었던 거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무력,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 이것에 의존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치르는 전투에 제가 외적 지도자라고 했습니다만 표면상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지만 실질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이셨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는 것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고 이 여호수아서의 이 오늘날 인생의 전쟁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대장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훨씬 더 세월을 넘어서서 오늘날 21세기 인생의 영적 전투를 또는 가정의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또 사업의 영적 전투를 수행해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지략, 우리들의 사업에 대한 노하우, 우리들의 자금력 이런 것들로 사업이 승리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상당 부분 그런 것에 의존할 수 있더라도 우리들을 이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업의 오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해야 크리스천 기업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교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여호수아서는 중요합니다. 민수기에서 예수님을 보여준 게 있죠.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주 자명하죠. 구원,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에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뭐 이렇게 여호수아. 실제로 약속의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구원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준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바뀔 때 이름이 어떻게 전환됐냐 하면 그게 예수입니다. 동일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혹은 구약에서는 호세아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게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미상으로도 예수를 예표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름조차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은 역시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구원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천국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주인이 되신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1부 정복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감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여기 잘못 나왔네요. 13장에서 24장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2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지 마시고